미세먼지 타파! 손에 손 잡고 미세먼지 벽 넘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온 엄영대입니다. 아니, 뜬금없이 왜 노래냐고요? 자,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 손? 자, 88 올림픽 때 노래인데요. 자, 근데 저는 이 노래를 왜 알고 있을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미세먼지를 위한 작은 실천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알아보다 끝났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제 2편 미세먼지 타파 실천법 이어갑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미세먼지 타파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첫째, 가까운 거리는 걷고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자, 두 번째, 친환경 운전 습관을 지키고요. 세 번째,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서 소각을 줄이자. 어우, 다들 역시 기억하시는데요? 훌륭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선생님도 오늘 나올 때 엄청 추웠어요. 지금 밖에 온도 엄청 낮아가지고 겨울 춥죠? 알아요, 겨울 추워요. 그럼 추우니까 난방을 안 할 순 없잖아요. 자, 그래도 우리 미세먼지를 생각해서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인 20도, 20도를 유지한다면 그만큼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플러그를 뽑고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줄이면 역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서 미세먼지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불법! 아니, 아니, 아니 되겠죠! 자, 불법 소각 NO! 불법 배출 NO! 혹시 불법이 일어나면 못 본 척하지 말고 신고하는 시민정신 중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실천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우리만 미세먼지 줄여? 그럼 우리 정부는 뭐 하죠? 정부는 당연하죠. 깨끗한 공기질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정부 모두 손에 손잡고 힘을 합쳐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계절이 언제일까요? 그렇죠. 바로 겨울과 봄. 그 중에서도 특히 12월하고 3월이 가장 심한데요. 자, 정부에서는 이 기간에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통해서 석탄 발전소의 가동 중단, 그리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같이 평상시와 차별되는 집중적인 저감 조치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정부의 노력이 합해진다면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맑은 하늘, 깨끗한 공기를 선물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손에 손잡고 함께 가봅시다. 손에 손잡고 미세먼지 벽 넘어.